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 그렇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 주의 기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주보를 보면 이 고난주일의 종려주일의 설교를 하려고 설교 제목을 냈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40년 기념주일인데 고난주간에 대한 얘기는 소개만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뒤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려고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하신 40년, 그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강원교회 40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오늘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 30, 40분 만에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설교이기 때문에 이 털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오늘 아침에 느끼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에 우리는 강원교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려주신 축복을 헤아리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는 1974년 4월 12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뭔지도 모르는 신학교 2학년이던 제가 6, 7명의 청년과 함께 교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보니까 설립 예배를 아직까지 못 드리고 그냥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다가 설립 주일이 며칠이야?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린 날을 교회 설립 주일로 계산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별일 없이 성장을 해왔고 성장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변과 나라와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젊은 20대에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열정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원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는 이 부족한 종의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이 전이 되어서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목회자와 함께 붙은 성령의 불이 점화되어서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룩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작지만 우리 강원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그런 착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강은 교회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지만 그때는 그런 착각을, 착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은혜 있는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지만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천국과 같은 이 지구상에 가서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강원교회의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하고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강원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회 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하면 가슴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폭발적으로 부흥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원교회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성도들, 강원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과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여셨습니다. 교회 성장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교회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강원교회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뜨겁게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철학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 금요일날 되면 대전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봉고차를 빌려서 오고 전주에서 오려고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체험을 받게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해요. 병든자가 치유돼요.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주일 금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다. 계시록 오늘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형통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하시며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정집에서 6, 7명이 시작된 초라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거창한 책상도 거창한 의자도 거창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집에 앉아서 중학교 그 집 주인의 책상 하나를 강대상 삼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시작한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급성장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 1년 후에 24평의 작은 예배당이지만 건축하여 우리는 춤을 추며 입당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울던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날마다 부흥하여 3년 만에 교회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구성전을 그 절반짜리, 지금은 늘렸습니다만 60평을 4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강원교회는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목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가져 독립시키는 교회가 10교회가 넘었고, 어제 주일 금단, 김포금단에 늘 푸른 강원교회를 12번째로 40주년 기념교회로 설립을 했습니다. 강명성전, 한성전, 일산성전, 시야성전, 기도원 유치원, 세계성막센터를 세우고 대안학조를 시작했습니다. 참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주가 다르게 부흥됐고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남다른 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비전입니다. 성리의, 어딜 가든지 성리의 기둥이 되는 꿈입니다. 주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서 그 성리의 기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강원교회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추수할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그 전략을 목표로 삼아 달려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강원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기도하며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신앙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 이 민족과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의 꿈을 성도들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비전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이 강은교회입니다. 여러분, 강은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은자입니다. 강은입니다. 빛 대신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강은교회는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은혜이기 때문에 강은교회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교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 교회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교회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도나 의식에 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배가 살아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가 경험하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가 성공하여 예배의 능력을 잃지 않는 교회,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투자해왔고 또 그렇게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입에 대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시를 물문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찬양, 설교, 헌신, 기도, 섬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형식과 전통에 묶여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내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릉시 저녁에 강원교회 전도지가 펄펄 날려다녔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으면 성도들은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날 전도할 때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3 전도운동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제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강원교회 모든 성도가 이 비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일교회로 전하는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전을 줍니다. 얘들아, 네가 너희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12 제자를 만들 뿐 아니고 내 제자들이 또 12씩 만들면 144명을 거느린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또 다시 만들면, 여러분, 144명이 또 12 제자를 만들면 1720명의 제자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 지도자가 1720명의 제자를 보는 그런 평신도 셀리더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적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강원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땅에 당신의 몸,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통에 묶여있는 강한 교회를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창조보다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는 여러분 의식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박수 한번 치는 걸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박수를 못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의 예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령 중심의 예배로 바꾸는 데는 많은 힘이 들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일하고 이단이라고도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 소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내 심장,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강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강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내가 보기를 원했던 21세기 한국 땅 강명시 한복판에 강은 교회에 주님의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강은 교회를 보시고 무한히 기뻐하실 그때를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이 아침에 강은 교회 모든 성도는 눈을 들어 저와 함께 내일을 내다보십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임할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임할 셀 수 없는 축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화의 대로가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복받은, 은혜받은 간정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에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응답받은 축복을 간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강은교회 셀교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각 셀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셀마다 부어주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셀이 되는 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제 곧 두 날개로 나는 독수리가 저기 푸른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강은 독수리가 날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솟아오르면 먹이를 낚아채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복음으로 낚아채는 그날 세계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은 교회의 뜨거운 선교 비전이 1호3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내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읍시다.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교회가 된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자식들과 함께 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강은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제게 이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는데 은혜가 되었든지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